오늘은 양가죽 자켓 소매를 줄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한 4.5인치 정도 줄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 구조가요, 안에 시접을 하나를 따로 피스를 댄 상태예요. 보통은 이한겉 원단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5인치를 자른 뒤에 이 통과 이 통의 그 둘레가 틀리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폭을 또 다시 줄여줘야 되는 면 되겠지만, 좀더 예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시접을 내서, 하는 식으로, 보통 우리 자켓 고치는 식으로 고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성선 4.5인치를, 그려줄게요. 어디, 여기를 뜯을게요. 이 안감. 이 안감을 쓸 거니까. 여기를 뜯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를 뜯읍시다. 자, 안에를 뜯었어요. 뜯었더니 여기 심지를 댔죠? 우리도 이제 심지를 한번 대도록 하고요. 이 안에 시접이 2.5인치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똑같이 2.5인치를 대주죠, 뭐. 그러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안에 된 것만큼 똑같이 해야 계산하기가 편해요. 자, 이게 지금 분리해 줬거든요. 이 안감이 잘리지 않게요. 이 안감을 꼭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라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이렇게 안감을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자, 그러면 겉감을 잘랐으니까 이속 안감을 잘라야 되잖아요. 이 안감은 얼마큼 잘라줘야 되냐면 여기 자른 만큼만 자르면 돼요.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열어보는 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거를 살짝 뜯는데요. 뜯어서 이렇게 펼친 사이즈. 그 사이즈만큼 자르면 돼요. 자, 4.5예요. 우리 아까 4.5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과정을 보여준 게 우리가 4.5인치 정도 자르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면 잘려 나간 것도 4.5가 돼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안에도 4.5를 자르시면 됩니다. 계산할 것도 없이 화면에선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흰색 펜이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하얗게 올라와요. 이 열펜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팔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 소매 이 안쪽, 이 안쪽에 아래에서 안쪽 한 시접 5인치 정도 위에서부터 한 5인치 정도 뜯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소매를 줄일 펴면 거예요. 되니까 한이 정도 뜯었습니다. 양쪽에. 다 이렇게 뜯어주세요. 안쪽 자른 부분에 심지가 다 잘려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도 심지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 이음, 이 시접을 그 위로 덮지 마시고요. 거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붙여주세요. 가죽이라 뭐 일반 원단보다는 좀 탄탄하지만 그래도 가죽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매 끝쯤은 이렇게 심지를 좀 붙여 주셔도 좋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냥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이음 부분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안감이나 이 겉감 쪽에서 박아줘야 돼요. 그냥 귀찮죠? 그러나 요거를 안 하게 되면 더 귀찮아져요. 안감과 겉감 한 번씩 튼튼하게 박아주세요. 창구멍 뜯어놨죠? 그 라인과 겉에서 연결되는 걸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놔보세요. 그럼 이 겉과 이의 겉이 이렇게 마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마주 본 뒤에 이 속에서 이걸 잡으세요. 그런 뒤에 이 안에서 빼내세요. 요거 꼭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 선, 아까 딱 맞춘 선이 있죠? 그 선을 꽉 잡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먼저
여기를 박으세요. 그렇게 고정시킨 뒤에요. 얘를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이 안감과 겉감이 이렇게 둘러지는지. 이만큼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세요. 그래서 안감에 안감은 겉감보다 사실은 원래 조금 더 길이도 조금 더 길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품도 조금 더 크게 하고요. 그래야 이제 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남은 부분은 잘라내지 말고 주름으로. 그런 뒤에 아까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딱 그 완성 그 선을 다리미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계선이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그려줬잖아요. 그려줬으니까 여기 지금 그려준 선이 보이거든요. 그 선 따라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이거 핀을 꽂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눌러 놓으세요.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팔을 한번 껴봤죠. 혹시나 이 안감이 제가 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막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아주 잘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처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도 이 겉에 이렇게 스티치를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국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를 꼭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안 가죠. 왜냐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가정용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 테프론 노르발이 찾아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가정용에는 제가 그냥 있어. 기존에 끼어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잘 안 박아지죠. 요 뒤에서 좀 아마 힘을 이렇게 주면 뒤에서 조금 조금씩. 그러나 이제 그 땀이 골고루 똑같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잡아 당기지 않아도 앞으로 잘 전진이 되죠. 자, 롤링 노르발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잘 가죠? 무리 없이. 저는 테프론이 조금 더 좋네요. 자, 이거는 안쪽에서 하지 않고요. 겉면에서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스티치가요, 위쪽 그 스티치 모양이 더 예뻐요. 그러니 웬만하면 중요하잖아요. 여기 다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 줄을 그을 필요도 없고요. 그 선에 맞춰서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좀 겹쳐야겠죠. 땀은 가정용에서 제 브라더 걸로 4로 맞췄어요. 스티치 땀을. 너무 촘촘해도 안 예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잘 완성이 됐죠. 안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박아졌고요. 아까 안감이 좀 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주름이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거, 여기 창구멍 그냥 이렇게 접어서 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수선을 하려고 하시면 공업용과 가정용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용에서만 또 할 수 있는 또 단축 구멍을 뚫다든지 그리고 뭐 지그재그 스티치라든지 등등등을 조금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아주 유효하죠. 그래서 옷수선을 할 때 공업용 한 대, 가정용 그 컴퓨터화된 재봉틀, 그 다음에 오버럭 기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봉 스티치라고 그러죠. 커버 스티치 기계,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티치 기계, 그렇게 다섯 대가 있으면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다 고쳤어요. 네, 가죽이라 다리지는 않았고요.
이걸 잡아줬기 때문에 요 끝선이 잘 살게 됩니다. 자, 미션 끝.